2015년 11월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대 이상 판매된 벤틀리 효자 모델 벤티이가가 부분 변경을 마쳤습니다. 변화는 익스테리어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이전 대비 큰 그릴, 입체적인 범퍼, 보다 날렵해진 램프 등으로 세련미를 살렸습니다. 특히 뒷면의 램프는 컨티넨탈 GT와 동일한 형태로 탈바꿈의 패밀리 룩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틀리 익스테리어 디자인 매니저 JP 그레고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신규 그릴이라면서 이 신규 그릴을 중심으로 모든 디자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내는 소재의 고급, 사용의 편리 등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탑승객 모두에게 안락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으로 스티어링 휠 센터 페시아가 새로워졌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우 10.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되는 한편 차의 각종 정보를 보기 좋게 전달합니다. 주요 편의 품목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있습니다. 벤틀리 인테리어 디자인 매니저 데런 데이는 신형 벤티이가 실내는 우수한 조립품질을 기반으로 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시트 구성은 5개가 표준이고 옵션으로 4개, 7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의 시트 구성은 2열에서 표준 대비 30mm 넓은 무릎 공간을 제공, 더욱 편안한 이동 환경을 실현합니다. 기계적인 변화는 거의 없지만 후륜 윤거가 20mm 늘어나면서 보다 안정적인 거동을 실현한다는 게 벤틀리 측의 설명입니다. 스타팅 유닛은 550마력의 V8이고 올해 말 W12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V8 4.0L 32밸브 가솔린 트윈터보는 8단 자동과 만나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5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290km에 이릅니다. 벤틀리 CEO 아드리안 홀마크는 신형 벤테이가는 럭셔리 SUV 시장을 선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 벤테이가 프로덕트 매니저 크리스 콜은 우리는 럭셔리 그 이상의 럭셔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형 벤테이가였습니다.